1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일찍 쓰여진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아주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에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고 봐도 되고 그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니고데모와 같이 또 어떤 율법사인 한 부자 청년과 같이 영생에 그러니까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그 확신과 비결을 좀 알고 싶어서 세상이 너무 좋은데 좀 정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그리고 정말 오래 살고 그러다가 고통 없이 영원한 삶을 이렇게 쫙 이어지면 어떨까 하는 정말 그런 비결이 있는가. 유대교 그들이 갖고 있던 전통 신앙 종교 안에서 그런 확신이 좀 부족해요. 여러분도 좀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확신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의 예수님의 이제 생명의 기적을 많이 일으키니까 따라다녔다. 또 한 가지는 악한 의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또 지위와 권위를 흔들어요. 그들은 어차피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이 세상을 믿는다는 것이 비슷한 의미예요. 그들은 단지 종교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도 그런 걸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죠. 뭐 하나님 뜻이라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다가 조그만 이해관계 손해가 나거나 갑자기 마음이 심란해지면 본색을 드러내는 영웅 본색 그런 거는 사실은 내가 종교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긴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허약한 거죠. 너무나 허약한 거.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구하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져서 그 안에서 이 세상적으로 잘 사는 방법에 골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야스퍼스가 쓴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 라는 그 책에 보면 그 네 사람의 특징이 고대 종교 소크라테스는 뭐 아니지만 어쨌든 그 고등 종교 혹은 세계적으로 가장 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뛰어난 그 성현들이라고 하는 그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야스퍼스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 우리를 그냥 안전한 대로 익숙한 대로 내가 살던 방식대로 가만 놔두지 않고 흔든다 말이에요. 흔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했죠. 그들을 그냥 아쉬운 대로 유대교인이니까 태어난 게 유대인이니까 유대교 율법 안에서 탈무드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까다로워요. 꼭 이렇다고 하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죠. 그러면 그것도 아닐걸?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typical 예수. 예수님은 꼭 그렇게 어긋났어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우리를 익숙한 사고방식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편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대신문관 이야기에서처럼 대신문관이 예수님이 다시 오셨지만 그러나 반가워하잖아요. 당신이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말이죠. 당신의 메시지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해나갈 차례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달라고, 사라져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낸 시험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기적들과 또 구원의 그 기적들, 구원의 표적들을, 사인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즉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그 메시아됨의 증거를 확실하게 우리들 앞에서 보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증거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 증거 하나를 확실히 받고 싶다면 뭐를 받고 싶으세요?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최근에 우리 기도 제목들이 많죠. 갑자기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저희 모친께서도 물론 연세가 아주 많으시지만 상당히 그런 어려운 크리티컬한 상태를 계속 갖고 계셔요. 우리 교우들의 부모님들 중에도 또 갑자기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상을 당하셨죠. 또 갑자기 형제가 생명이 유독하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드는 괴로움과 아쉬움과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이죠. 그래서 정말 죽음 다음에 다시 기회가 있다면,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만 죽음 다음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면 정말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원치 않게 질병이 걸리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그럴 리가 없지만 만에 하나 당시 성경 왔는데 우리가 테러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인질로 잡힐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남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다 들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요즘은 또 잡으면 머리를 자르더라고요, 그죠? 예. 테러범들이.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걱정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뭘까요? 뭔가 보장이 없을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한 표적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그냥 그 보장을 좀 원하는 거예요. 네? 보장을 원하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죽기 전에 감옥에서 순교당하기 전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시기로 한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뭐냐면 자기가 지금 죽을 줄 알거든요. 헤롯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신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확신을 구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당장은 너무 머니까 아예 생각하기가 싫으세요? 그래도 뭔가 보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주님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고, 그런데 그런 감격과 기쁨과 또 기도생활 또 말씀생활을 통해서 가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때 분명한 확신이 들던가요? 영생에 대한 확신.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운데 살다가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랬을 적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가게 될걸? 사랑과 영혼에서처럼 내가 이렇게 숨을 거두는데 내 안에서 이렇게 영이 쑥 빠져나가면서 내 모습이 밑에 이렇게 보이고 옆에서 내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들이 막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왠지 슬프지가 않아. 그러면서 이렇게 슥 궁중으로 올라가가지고 빛 가운데로 슉 가니까 음성이 쭉 들리고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빛 가운데로 끌어올려져서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신앙생활 했던 분은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님 그를 만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그런 확신이 확실히 들던가요? 우리가 오늘 밤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확신이라는 건 뭘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쎄 내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주신 어떤 확신? 깨달음? 믿음이 있긴 하지만 갑자기 그 생각을 딱 나에게 주면서 그렇게 된다면, 혹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갈 때 내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지금 막 영혼을 향해서 문을 들어가고 있는데 천국으로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점에서 궁금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먼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면해 보셨어요? 나중 일이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은 할머니 우리가 죽으면 그러면 메잇! 방정 맞은 소리. 우리 할머니는 그 죄로 갈 소리라고 그러셨어요. 죄로 갈 소리. 신성녀 권사님이셨는데요. 죄로 갈 소리. 1800년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면해 보셨나요? 그 질문에 대해서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바라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직면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죽음아, 죽음아, 너의 독침이 뭐니? 네 무기가 뭐냐? 너의 쏘는 힘이 무엇이냐?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는 숱하게 죽을 고비를 넘겼죠. 고대 세계에서는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일이에요. 고대만이 아니라 중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중세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독일에서도 예, 이 라인강변에 있는 성들이 다 뭐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내키면 가서 싸움 걸고, 예, 그리고 말 타고 창으로 가서 한 명은 죽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떨어지는 사람 가서 머리 자르는 거고요. 그러는 겁니다. 선도 악도, 아군도 적군도 없어요. 죽음이란 늘 일상적인, 기분 나쁘고 명예 훼손되는 일 조금 생기면 목숨 걸고 싸워서 그 중에 한 명 죽는 거예요. 양쪽에서 전쟁 일어나면 이 마을 저 마을 붙으면, 예, 이쪽은 승리하면 다 약탈하고 죽이고 포로 삼고 빼앗고 끝이에요. 사도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늘 눈앞에 느끼고 살았어요. 그는 해지는 저편, 하나님 나라 저편, 그리고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죽음아 하고 자기 앞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의 이기는 힘이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늘 걸머쥐고 사는 사람들, 즉 죽음을 눈앞에서 대면하고 직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뭔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어떤 힘이, 어떤 솔루션이 우리에게 뭔가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고 못난 일일 것입니다. 인간만이 죽음을 의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뭐 동물들도 자기 죽음의 때를 안다.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바이오 리듬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그들 특유의 어떤 지각 능력일 뿐이죠. 그렇죠? 자기들이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수명의 사이클이 다 돌았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어떤 생물학적인 신호이고,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특정한 지각 능력일 뿐이지 그들이 죽음을 미리 맛본다, 미리 느낀다, 미리 직면한다, 죽음을 자기 죽음을 이렇게 미리 바라본다, 그것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인간에게만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 인간에게는 물과 단백질로 된 육신의 생명, 그것이 아무리 고등해서 말이죠, 사자의 목처럼 라고 우사인 볼프예요? 볼트. 예. 우사인 볼트처럼 말 같은 허벅지 관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오랑우탄 같은 팔 근육을 가지고 있거나 간에 인간은 육체만으로는 정의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정체성은 세 가지 정체성이 있고 적어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그 세 가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관점입니다. 즉 물과 단백질의 조합. 예, 그 안에 아무리 복잡한 신경 세포, 신경 줄기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아무리 거기에 우리가 사고하는 뇌세포, 그리고 기쁨을 배양하는 호르몬, 슬픔을 유발하는 호르몬, 그런 모든 것들의 복합체를 다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육체적 관점이란 뭐냐면 결국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이 바이올로지컬한 그 생명이 끝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육체적인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에게 존엄성이 있다, 인간에게 인격이 있다, 인간에게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 인간에게 신앙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싸잡아서 육체가 수명이 뇌가 죽든지 심장이 멎든지 육체가 죽는다면 모든 것은 어때요? 어때요? 끝. 네? 종. 끝이에요. 인격도 비전도 신앙도 육체가 죽으면 종. 끝. 네, 이것이 육체적인 정체성만 가지고 본 죽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두려운 거죠. 그렇죠? 내가 이상이 있었어. 네? 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꿈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먼저 의학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는 정치외교학을 공부했어요. 의사만 돼갖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난 정치외교학을 공부해가지고 의사이면서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꿈을 펼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를 공부했어요? 아, 요즘은 IT를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다시 IT를 공부했어요. 뭐 안철수하고 비슷하네. 근데 나니까 정치를 못하는 거지 이제. 하나님은 너무 많은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을 한 그릇 잘못 먹었는데 거기에 바이러스가 감염돼가지고 응급실로 옮겨가더니 응급실에서 2, 3일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참 안타깝다. 조물주는, 부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어쩌자고 이렇게 속절없는 인생을 저 사람에게 주어서 이렇게 부질없이 있다가 가게 하시는가. 인생이 참 뭔지 모르겠다. 참 두렵다. 속절없다. 참 허무하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한결같이 마음속으로 죽음은 끝이야. 그런 정체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 그렇지 않은 영생의 확신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달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허락된 일이에요? 허락되지 않았어요. 육체는 시한부예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25살이 넘으신 분은 이 몸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예? 발뒤꿈치만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점진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죠.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죠. 예, 이미 성장의 전성기를 지났잖아요. 예, 나는 뭐 32살인데도 계속 키가 크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잘 돌봐주세요. 예,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죠. 40대 초반인 남자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도 다리를 저 장롱위에 일주일만 걸면 식스팩이 생길 거라고. 근데 안 생겨요. 왜냐면 다리를 장롱위에다가 걸 리도 없거니와 몇 주간 동안 그렇게 걸 리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몸이 지탱하지도 못하고 판타지일 뿐이죠. 16살 때는 그게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가능하지 않고 그렇게 할 일도 없어서 정말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글쎄요. 좀 딱한 그런 일은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점점 노쇠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한부라는 사실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은 육체적인 관점에서의 인생, 정체성, 그래서 육체가 끝나면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을 좋아도 사랑도 명예도 신앙도 하나님도 비전도 꿈도 가정도 모든 것도 다 끝나버리는가? 예, 그렇다고 말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죽음보다 크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육체 안에다가 담았던 모든 것, 신앙 말고도 뭐가 있죠? 꿈. 네?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애쓰게 극복하고 버리려고 했던 이기주의. 그렇죠? 이기주의. 나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없다는 것에, 신앙이 없다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뭐를 얘기해요? 나는 사람을 배려하고 나는 피스메이커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의롭고 옳은 일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애써왔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육체가 죽음으로써 장기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도롱이.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다고. 아무 의미가 없어. 끝이야. 라고 말해버릴 것인가. 그게 첫 번째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정체성은요. 인격적인 관점이죠. 분명히 우리 안에는 오버랩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죽음을 미리 맛볼 수 있는가? 그것은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생명 이외의 것들이 우리 안에서는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철저하게 물리적인 관점에서만 인간을 보는 사람들이 그냥 뇌세포의 문제일 뿐이다. 옛날에는 영혼이 이 횡경막 어딘가에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예, 우리의 영혼이라는 말은 이 횡경막의 그리스어 어원하고 닮아 있어요. 횡경막 어딘가에, 그 다음에는 심장 어딘가에 영혼이 있다. 그런데 그 말은 틀렸죠.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나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심장이 있다면 심장 이식하면서 딴 사람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예, 그러지 않습니다. 즉 육체가 죽어도 그 사람의 가치와 인격과 삶은 살아남아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인격적인 관점이에요. 그러죠? 예. 내가 이상적인 교육과 그리고 무지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쓴 교사였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음악하는 사람으로, 혹은 전문인으로 나는 후학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서 무지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애를 쓴 교육자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럼 모든 것이 끝인가요? 예, 그 사람의 육체만으로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눈을 감았으니까 세상도 같이 없어진 거야. 에? 내가 눈을 감았는데 세상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정말 그럴까요? 그러지 않죠. 그가 가지고 있던 신념, 가치, 이상, 꿈, 노력, 땀, 눈물 어느 것 하나도 헛되지 않았어요. 톨스토이가 부활의 세계에 했듯이 네울리도프의 입을 통해서 카츄샤에게 한 얘기죠.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막 겨울에 그 영화를 보고요.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래, 그런 거야. 가기를 했으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미리 맛보고 그 마지막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거고요. 그건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우리 안에를 채우고 있다는 거죠. 그건 도덕적인 가치이고 인격이고 그리고 그의 꿈이고 그의 사랑이고 이것은 육체적인 것들로만 어떤 신경세포 이런 것들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죽는다고 해도 이 인격적인 관점의 정체성은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한마음교회 간증집 표지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한마음교회는 특징이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쓰면서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한마음교회가 사라진다고 해도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주님의 교회라는 그것은 어딘가에 희미하게 살아있을 거라고 희미하게 정도가 아닐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기 위해서 흘린 땀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고 애썼던 그런 모든 것들은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죽지 않는 거라고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렇지 않았더라면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기 삶을 던졌던 사람들, 예? 교육을 위해서 던졌던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이 휴가를 가다가 여러분 가져가고 있다가 전환을 당했다. 어떡하겠어요? 내 생명도 두렵지만 그러나 내 가족들이 있어요. 어떡할까요? 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기심에다 대고 여러분의 두려움에다 대고 물어본다면 가족이긴 하지만 내가 양보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아마 뭐 몇 사람은 안 그럴 수도 있고 자기 혼자 살려고 아내나 남편을 막 딛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온 많은 사례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보다 가족들을 먼저 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아직 신앙 관점까지 안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이미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로 이미 나아가 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대학을 나온 사람이 무질서와 불법 앞에 다시 섰을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 이 세상이 대통령도 엉망이고 이 소수의 부자들 몇 사람이 가난한 세계를 착취하고 난 이 세상 불의해서 정말 내가 견딜 수 없어. 나 오늘부터 막 살 거야. 말리지 마. 나 막 살아. 자, 술 가져와. 술. 오늘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내 라스베가스 모르니까 하여튼 가까운 데 가서 카지노 가서 다 퍼버리고 지나는 사람 하나 팍 패가지고 내가 경찰을 가고 나 그럴 거야. 그리고 집에 나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30분 있다 들어와. 그래갖고 막 나가서 소리 지르는데 옆 사람이 시끄럽게 했으면 미안합니다. 그리고 가려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은 돌아설 수 없는 다리를 건넜어요. 이미 그 내면의 인간의 내면의 인격적인 변화를 거쳐서 어떤 생물학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인격적인 관점에서 이미 돌아설 수 없는 다리를 갔다고요. 그래서 끝나도 끝이 아니야. 예? 여러분이 끝나도 끝이 아니에요. 걱정 말고 가세요. 제가 오늘 끝나도 끝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성화의 과정에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삶의 방향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게 헛되지 않으리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건 뒤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뒤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격적인 관점에서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 인정하지 않는 거야. 아, 그래봐야 다 가짜야.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예? 옛날에 뭐 민나 도로보데스.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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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이별도 거짓말, 다 거짓말이라고. 전부 다 가짜야, 짜가, 짜가, 짝퉁이라고. 네? 그냥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기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다 거짓말이지. 전부 가짜라고. 교육도 가짜고, 정치도 가짜고, 모든 것이 가짜라고. 아니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중학교 때 우리 교과서에 있었던 붉은 산이라는 작가가 누구였죠?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거기 보면 살기라는 그 기회주의자가 나오죠? 일본군에게 붙었다, 독립군에게 붙었다 그러면서 계속 첩자 노릇을 하는데 늘 후회하고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자기가 밀고 하고 고자질해 놓고도 감옥에 와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나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저 지겨운 인간 말종 저런 게 어떻게 변화될까. 그런데 마지막에 그 살기 허리가 꺾여져서 죽어가면서 흰옷 조국이 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죽어가죠. 그건 뭐냐면 그가 그렇게 기회주의자인 인간 말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품었던 애국 그가 가지고 있던 조국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참 그때 불가사의했는데 세월 가면서 할 것 같아. 네? 어머니의 가치, 사랑의 가치, 늘 티격태격 싸우면서 아내는 남편을 저 인간은 나를 끝까지 무시하고 이해 못해. 남편은 정말 지겹다, 지겨워. 그러면서도 문제만 생기면 제일 먼저 서로를 위하고 달려가고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들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의 가치란 말이에요. 이것이 생에 대한 인격적인 관점이에요.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다가도 제가 할렐루야 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인 삶에서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죽음을, 악으로서의 죽음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아까 얘기한 육체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보다 못하게, 사자보다 못하게, 물론 사자보다 난 점은 사자는 땅구멍이 없고 우리는 땅구멍이 있다는 거죠. 사자는 사냥 한 마리 하고 나면 하루 종일 그늘에 가서 땀을 식혀야 되지만 우리는 120도 사우나에서도 시원하다 그러면서 할 수 있다는, 사자보다 좋은 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보다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이 오거나 질병이 올 때에도 우리는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질병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 앞에서 대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체적으로 내 생애가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의사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살려는 의지. 네? 제가 말하는 건 단지 육체적인 관점에서, 단지 육체적인 관점에서만 아니라도 우리는 살려는 의지가 필요해요. 그죠? 예. 병이 오면 싸워야죠. 수술하고 몸이 완전히 쇠약하고 저항력이 떨어져 있지만 의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운동하라고 그러죠. 예? 억지로 씹어 먹으라고. 그리고 좋은 생각하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왜냐하면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해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날까지 여러분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격적으로는 뭐예요? 죽으면, 육체적으로 죽으면 인격도 희망도 사랑도 꿈도 모든 것도 다 끝이라는 그 생각에서 여러분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그런 일들은, 일궈진 일들은, 그 존엄함들은, 그 비전들은, 그 열매들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 또 우리에게 좋은 세상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희생의 터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영혼의 관점입니다. 인격적인 관점도 역시 그러나 한계는 있죠. 결국은 우리 생명은 떠나잖아요. 영적인 관점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육체가 죽고 정신적인, 인격적인 유산들이 사라져도 영적인 것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이란 뭘까요? 영적이란 뭘까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가지는 요소 중에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는 것처럼 영혼도 하나 우리가 또 가지고 있다. 그 영혼은 어디 있을까요? 예? 안 보이고 신비한 영혼을 우리가 주머니처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에다 가지고 있을까요? 어디에다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영적인 세계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거죠. 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각하고 그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연결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끝나도, 우리들의 인격적인 어떤 가치나 존엄성들이 사라져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보존되어 있고, 그래서 그 정체성에 합당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만들어진 그 정체성에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입게 된다. 이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만족스러우세요? 육체에 너무 미련을 가졌던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예쁜지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몰라. 그런 사람은 결국은 이게 썩고 나의 이런 것도 사라지고 내 영적인 정체성에 맞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새 모습을 얻게 된다. 나 그거 원치 않아. 원치 않아도 어쩔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몸 있는 대로 가가지고 내 생각 그대로, 철수를 미워하고 영희를 사랑하던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옮겨져서 억만 년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일은 없습니다.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접속될 때에만,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의 정체입니다. 영의 정체예요. 내가 그냥 어딘가에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영이 아니라 우리는 인격적이고 육체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접속될 때 우리는 그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공유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몫이, 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로 이주해 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고등학교에서 배울 게 없기 때문에 점차 대학교로 가서 나는 대학생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으로서의 자취는 자취만 남아있지 나는 더 이상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우리의 생명이 끝나게 될 때, 우리가 장막집을 벗을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주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고등학생이 미련이 안 남는 거예요. 내가 대학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부패는 모든 것을 함께 끝장낸다는 육체적인 관점의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결국은 이기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 죽음에 쏘는 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지 아니하고 밀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위급한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갖는 두려움이 뭐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뭐예요? 내 기도는 황이야? 네? 기도한 거 다 끝이야? 소용도 없어? 그래서 내가 기도하니까 살려주신대요 이런 얘기 서로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이라면 그럼 벌써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죠. 죽음이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죽음이 승리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패배하지 않아요. 예? 죽음이 육체를 끝낸다고 해서 우리는 그 죽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다 끝났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며 죽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에 대한 사랑을 또 그의 사랑을 가져가지 못하고 그의 삶의 가치를 가져가지 못하고 더군다나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지 못하고 가져가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해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노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여러분이 눈물 좀 흘리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안 됐어. 우리 시동생도 목사인데 건강 조심하라고 해야 되겠어. 그러길래 내가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게 아니죠. 거기에서 우리가 밀리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잠 안 자면서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도대체 임종 환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이야. 기도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무엇인가. 그냥 내 생명 좀 까가지고 그리 넘겨주세요. 물론 예, 그런 대속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앞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도 이걸로 우리를 끝장낼 수 없다는 것에 밀리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알게 해서 천국의 보화, 보배, 아름다움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길거리 음식을 내가 왜 먹었는가? 체면 때문에 잘 보이려고 아싸하게 보이려고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죠? 네. 길가에 파리떼 막 앉아있는 데서 그 앙드레 목사가 고등어를 흙먼지 막 날리고 파리떼가 막 앉아있는데 고등어 막 구워가지고요. 기름 축축 흐르는 걸 이렇게 잡아서 검은 비닐봉지에다가 탁 넣어서 주거든요. 그걸 저보고 먹으래. 손님 대접하는 거야. 먹겠어요? 먹었지 뭐. 사랑으로 주는 거니까. 탈이 안 났을까요? 났죠. 났어요. 탈 났죠. 저녁에 뭐 다 설사하고 열나고 그랬죠.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뭐 제가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도 강건한 사람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예, 내 안에 뭔가 다른 일이 시작된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네. 이 세상의 수명과 나의 건강의 정도에 맞춰서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세계가 내 안에서 시작됐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뭔가 졸업하기 시작한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고등학교에 졸업한 일들이 생겨나고 이제는 내가 고등학교 참고서 버리고 대학 노트들을 갖고 있게 됐단 말이죠. 그 은혜의 비밀, 믿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 예? 짐 엘리어트는 왜 에콰도르의 정글을 찾아갔을까요? 토끼 같은, 천사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아이들을 놔두고 왜 찾아갔을까요? 이태석 신부는 왜 남부 수단에서 10년 동안 헌신하며 자기 삶을 거기에 스스로 던졌을까요? 왜? 용기 있는 사람이라서? 육신적인 관점에서 육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사자 같은 존재이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시작한 일들이죠. 이게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이 세상과 죄에 대해서 육신이 전부라는 것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산 것. 그게 정확하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저도 이해하고 저도 저의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존재를 똑바로 보고 싶어요, 여러분. 왜냐면은 우리 형제나 자매가 어제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이 내일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 다음날 저에게 다가올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인가? 입 바른 소리? 기도할게요? 그리고 속으로는 아이고 안 됐어? 그런 거 말고 말이야. 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육체만으로도 밀리지 않겠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겠습니다. 내가 사는 날까지. 그리고 인격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람에 있는 잎새에도 괴로워했던 바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벗어버리게 했던 이기주의 그리고 그렇게 내가 벗어버리고 싶었던 헛된 욕망들 그리고 이루고자 했던 사모했던 가치들 그거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늘과 땅에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예? 병이 나를 좀먹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와 그 생명의 가치, 영혼의 가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기에서 나는 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이들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어째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로의 방법이니까 위로의 방법이니까 그러나 담대하고 강건하고 힘을 내십시오. 당신은 재난을 당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못 겪을 일을 겪고 그 얘기는 뭐예요? 얘기는 안 하지만 참 안 됐어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아무것도 아니잖아 니힐이잖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헛되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해주세요, 누가? 네. 네. 뭐 자기한테 얘기 안 해준다는 사람이세요? 예,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들과 함께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죽음의 소식들이 있는 고린도에 바울사도는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걸머지노라. 나를 아무도 괴롭게 하지 말라. 어떤 괴로움의 이야기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연하의 표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도 자신도 싸워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우리들에게 위협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비웃어주고 더욱더 소망을 품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